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소방관 16명과 장비 4대를 투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탱크 모습입니다. 불이 난 채로 전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유폭이 되었다고 합니다. 루한스크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루한스크에서 스탈로빌스크, 스바토보에 요새를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M777 곡사포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에 배치되어 활약 중입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959명의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멜리토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책과 교과서를 모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 공습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병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8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M777 곡사포를 타격하려 했으나 투하 지점을 잘못 설정해 M777 곡사포를 파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의 UAV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UAV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신병교육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교관의 교육을 받으며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7 차량화 보병여단은 방공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예비군이 M240 기관총을 통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사격하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의 지도자인 푸실리는 아조스탈 공장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헬멧 2,000개와 방탄복 500개를 공급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